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야, 추미애의 이 근성, 칼을 뽑으면 반드시 무언가의 결과를 내는 추미애 장관의 진짜 칼잡이는 추미애였어요. 추미애 의원의, 와, 저는 오늘 멈출 줄 모르는 이 강단. 진짜 윤석열의 검찰은 추미애 잘못 건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옵티머스 봐주기 감찰을 지시했다는 거는 사실상 윤석열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주감지검장이었고, 추미애 장관이 어제 27일자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합동, 감찰을 법무부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옵티머스 사건 누가 무혐의 처리했냐? 그 당시에 김유철 검사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이규철,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렸죠. 여기서 이규철이 왜 나와?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그 특검 보호 역할을 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이가 이 옵티머스 사건의 변호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는 정일친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유철, 이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옵티머스 사건을 덮여줬고, 결국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 무죄, 그러니까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에 자금이 투입된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야, 추미애의 이 근성, 칼을 뽑으면 반드시 무언가의 결과를 내는 추미애 장관의 진짜 칼잡이는 추미애였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칼잡이는 추미애였다. 맞습니다. 추미애가 진짜 정치 검찰들을 잡기 위해서 칼자루를 뽑아들어서 옵티머스 봐주기 감찰 지시는 윤석열을 향한 감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추미애 장관을 건드려서 지금 골치 아프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엮여 있어서 윤석열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새로운 이름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윤석열도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주변에서 왜 가만히 있거나 거기 우겨갖고 꼼꼼하게 적어놓고 확인해가면서 필요한 만큼 조치를 내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서 뜸들 때까지 있다가 옵티머스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분명히 뭐가 있기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볼수 있는 거죠. 큰일 그렇죠. 났다라고 얘기가 되는 여러 거예요.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옵티머스 봐주기 감찰 지시는 윤석열을 직접 겨냥한 거고,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가족에 관한 처와 장모 사건도 따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당연히 윤석열이가 덮었다던가 윤석열 가족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윤석열은 업무 정지, 네. 직무 정지가 일어나게 되고,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어떤 이런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그랬으니까, 감찰 상황을 국회 민주당에 보고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검찰총장 해임 건의를 하게 되고, 이각 지청장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직무 유기했다고들 증언하는 게 튀어나오고, 김유철 같은 경우도. 네네. 이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걸 어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윤석열이 뭐길래 이렇게 지키려고들 나서는 건지, 검찰에 계신 분들도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이 버티고 있고 윤석열 사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 파렴치한 야당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날아가면 당연히 정상적인 검찰총장이 오게 되면 여태까지 선거 사건이나 패스트트랙 사건, 각종 나경원이나 박덕흠이나 이런 사건, 박덕흠이가 이번에 국감팀의 가장 수혜자잖아요. 박덕흠이 묻혔잖아. 조수진이나 좀 주호영이나 이런 사건들을 다음 검찰총장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이 칼날은 야당에게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결국은 엄청난 국민의힘이 그렇게 깨끗한 정당입니까? 사랑받는 정당이에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정당이
국민의 짐이 그 존경받을 정당입니까? 엄청난 비리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들은 수사받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 짐은 반드시 윤석열을 지켜야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칼자루와 칼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키고 반드시 조기에 해임시켜야만 정상적인 야권의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요 길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오늘 나왔던 또 다른 단신 중에 하나가 의사협회가 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 변화 안 하면 뭔가 또 행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밀었다가 어느 시기에 좀 불리해지면 누가 봐도 윤석열을 공격할 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난장판을 만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야당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붙잡고 팻말, 손팻말 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설명하고 했던 날입니다. 참 대한민국 간단치 않은 나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들을 수 없어요.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11월 초면 나오고 결국은 공수처, 그래서 공수처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검찰의 엄청난 비리들이 감찰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공수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명분이 떨어지게 되고 특검보다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의 대망론 그리고 추미애의 잘못 건드린 윤석열 직접 감찰을 지금 지시한 추미애 장관의 강단 여러분들 우리가 꼭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은 잊지 말고